시간 하겠습니다. 깍지 끼실까요? 쭉 올리겠습니다. 자, 오른쪽 하겠습니다. 예, 자, 왼쪽 하겠습니다. 예. 자, 포커스 캠프,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얘기를 드리자면요. 포커스 캠프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. 월요일 날 하는데, 월요일 날은 강의가 없고요. 학원에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요. 도서실처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강의가 있습니다. 그럼 매일 있죠. 아침 강의하고 문제 풀고 풀이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. 화수목금 합니다.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개방을 하지만 월요일날은 별도의 강의는 없고요. 자율학습 하시고요.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십니다.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런 강의나 중요한 걸 강조하고 할 거고요.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계속 가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스마트 얘기를 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 시티, 스마트 도로.